우리 염정아 씨부터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염정아입니다. 저는 이번 미상년에서 김윤석 선배님이 맡으신 그 대원의 아내이고 또 우리 주리의 엄마인 영주 역을 연기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김서진 씨. 네, 안녕하세요. 유나 엄마 김서진입니다. 미희 역의 김서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윤석 선배님 대원과 영주의 딸 주리 역할을 맡은 김혜준입니다. 맞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우리 세진 씨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소진 선배님의 딸 유나 역을 맡은 박세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염정아 씨 남편 역할을 맡았고요. 이 작품을 감독한 김윤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주리가 같은 학년 그 비밀의 가정의 딸인 같은 학년 유나를 옥상에서 만납니다. 주리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유나는 어른들의 일에 관심이 없어합니다. 그러다가 둘은 싸우게 되고 마침내 유나가 주리 핸드폰의 발신자가 엄마라는 걸 엄마가 뜬 걸 알게 되고 엄마에게 이 비밀을 폭로해 버립니다. 한순간에 이 비밀들이 다 폭로가 되고 세 명의 성년과 두 명의 미성년이 이 사건으로 얽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김윤석 선배님의 이제 첫 연출작이라는데 너무 저한테 책을 주셔서 되게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했고요. 또 제가 연기한 영주가 제 연기가 김윤석 선배님의 연출로 어떤 색이 입혀질까도 상당히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시나리오 너무 좋았고요. 네. 하지만 첫 번째 이유는 김윤석 씨였다. 네? 감독님이었다. 네, 좋습니다. 소진 씨, 김소진 씨는? 글쎄요.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선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. 이 글을 통해서. 그래서 선배님이 이 작품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진심 어린 그런 생각과 고민들에 대한 신뢰감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예비 관객들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자, 우리 김혜주 씨와 우리 박세진 씨는 앞으로 충무로를 이끌어가는, 예, 이끌어갈 분들인데 오늘 이 제작 보고회가 처음이시죠? 어떠세요? 떨리진 않으세요? 혜주 씨? 너무 떨리고요. 너무 많이 떨립니다. 떨리고 너무 많이 네. 떨리는데 떨리지만 예 감독님과 선배님들이 함께니까 든든하고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세진 씨는 어떻습니까? 이 선배님들 함께 하셨는데 미성년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. 네, 저는 네, 너무 평소에 롤모델이었던 선배님들하고 같이 한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감독님께서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가족사진 찍는 느낌인데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.